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UFC 파이터의 나이체감. 왼쪽에는 김채원이군요. 오른쪽은 모카이에프. 아, 20살이야? 둘다 20살이야? 와, 둘다 20살. 둘다 20살. 저기 꽁냥이 그 고양이 그거 저 그걸로 한번 좀 재조명 받고 그랬던 그 추죠 추. 우와, 오랜만에 보자. 꽁꽁 얼어붙은 한 이거 저작권 있지? 그거는 안 걸린 것 같던데요? 아니 음악 저작권 냈다 그러던데? 됐다고요, 저작권이? 어. 그러면은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꽁꽁 얼어붙은 한강. 아, 진짜 임팩트가 컸어. 꽁꽁 얼어붙은 한강이, 이거 이 챌린지 임팩트가 진짜 크긴 했다. 평소에 보던 추의 모습이 아니어가지고. 요즘 유행하는 꽁꽁 얼어붙은 한강 고양이 즐기 참여 날과 합세 마요일 반 1W 미안 고양이. 탑식스 좋아요 2.9만 크레딧 뒤에 고양이. 강타 같네 강타. 탑5 좋아요 3만 BA 74 고양이. 요즘 유행하는 추 99년생. 와, 오른쪽은 누 몽골 사람인가? 약간 좀그 만화 테라포마스에 나온 그 저기 아, 그 바퀴벌레. 바퀴벌레 같네. 아, 사람한테 바퀴벌레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약간, 그, 뭐라 해야 되지? 사람화된, 그, 테라포머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테라포머. 바퀴벌레가 의인화됐거든. 이 테라포마스라는 이, 저기에. 와, 약간 느낌 나네. 약간 요 느낌 나지. 와, 오롤바이라는 선수네. 다음은 97년생 미연 토플이야. 97년생이면은 몇 살이야? 27, 28. 사나. 보니칼. 권은비. 생드니. 야. 결론은 이 격투기, 투기 종목 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좀, 좀 이렇게 늙었다. 이런 거지. 이런 거죠? 노안이다. 투기 종목은 다 노안이다.
88년생인 임시완이랑 볼카노프스키. 이거는 진짜 명짜리네. 문근이 형이 나랑 동갑이구나. 근형증이 뭔가 동질감 느껴지네. 하고 오래되긴 했다. 근형증이. 뭐가 충격이야? 내가 동생 같은데. 근형증보다. 주지연 미오치치. 그렇구만요. 50대 안 다룰라 그랬는데 간단하게 30초만 얘기할게요. 나락보관소는 런 때렸고요. 예, 이렇게 어줍자는 정말 그 깜냥도 안 되는 새끼한테 칼자루가 지어지면 이런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예. 자,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이거 오늘 좀 하루에 그 하루를 좀 장식하는 좀 큰 어떤 좀 충격적인 네, 어그로성 그 기사에 올라왔던 내용인데요. 현충일이 6월 6일인데 이 현충일에 이 휴일이잖아요. 휴일인데 이제 이 날에 대한 좀 의미가 참 우리나라로서는 좀 남다른 그런 날인데 이 현충일에 어떤 의사가 우길기를 올렸었어요. 현관 앞에 오물범벅. 이게 무엇일까요? 부산의 수영구에 한 주상복합 건물 고층 창문에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우길기가 내걸렸어요. 예. 현충일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리는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우길기를 이 현충일에 예, 내걸어서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 입주민이 논란 끝에 우길기를 철거했는데요. 해당 입주민이 의사인 걸로 알려져가지고 온라인에는 그의 실명과 병원 등 신상 정보가 노출이 되었습니다. 그 집 현관에 이 의사가 이 의사분 현관 문에 이런 문구들이 있습니다. 전부 다 이웃 주문이겠죠. 나이값도 못해 처먹는 사익의 뇌가 절여진 토착 외구 새끼. 제국주의나 찬양하는 쪽발이 새끼는 우리 아파트에서 꺼져라. 예. 보니까 뭐 계란도 좀 던져져 있고요. 예. 그 현관문 앞에 이런 식으로 해놨네요. 왜 그랬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까요? 어그로를 끌고 싶었을 것 같은데. 이유를 물었더니 지자체와의 갈등을 알리려고 황당한 대답을 했어요. 어그로를 이런 식으로 끈다고요?
그냥 좀 공부 꽤나 한 고학력자인데 의사가 이렇게 그 수준 떨어지는 짓거리를 해가지고 현충일에 이게 참 씁쓸한 민낯이네요. 결국 예 본인의 어떤 사익 때문에 어 의사 아니라고 의사라는데요? 어 의사인 직업까지 알려졌다는데요? 예. 의사라고 돼 있잖아요. 네, 저는 의사라고 돼 있는 기사를 본 거예요. 어. 저것도 멸받아가지고 다 저거 했다고 그랬거든요. 신상 따고. 어. 동명인 의사가 있어서 같이 공격당하나 보다고? 아니 정정 애초에 기사가 이렇게 나왔는데? 반박 기사가 어딨는데? 이거 의사 아니라니까 라고 하신 분은 자료 어딨어요? 와라라님? 예 볼게요. 뭐 어딨습니까? 의사 아니라고 하는 부분이 어디서 보셨어요? 아니 본인이 또 알고 있는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예. 와라라님 넘어갑시다. 우길기 YTN 조진욱이라고 쳐보라고? 저 봤는데. 네. 이 사람이래. 우길기 공분. 이름과 직업이 같다는 한 아파트에 이유. 내걸렸던 일본 전범기가 하루 만에 철거됐습니다. 공분이 커지면서 이걸 내건 집주인의 신상이 빠르게 퍼졌는데 이름과 직업이 같은 엉뚱한 사람이 당사자로 지목돼 피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KN 조진욱 기자입니다. 의사 맞잖아요. 현충일 아침 부산의 한 아파트에 전범기인 우길기가 버젓이 내걸렸습니다. 이후 집 앞에는 각종 욕설이 적힌 비난. 이 과정에서 2차 피해도 터져나왔습니다. 이 피부과 원장은 전혀 다른 진료 과목이지만 이름과 직업이 같다는 이유로 전범기를 내건 장본인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병원에는 전날 저녁부터 항의 전화와 함께 폭발시키겠다는 협박도 빗발쳤습니다. 현재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짜 미치겠죠. 내가 아닌데 포착 예우라는 그런 걸 막 되게 있습니다. 이수진 장군 같은 가문입니다. 절대 친일파가 될 수 없는 사람인데 전범기를 내건 집주인이 다니는 직장도 입주민들이 항의 방문하고 오물테러 협박과 함께 홈페이지 서버가 마비되는 등 피해가 컸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가짜 정보를 아무렇지 않게 올리고 책임지지 않는 사적 제재에 애꿎은 피해자만 속출. 야 뉴스가 사적 제재 다루는 거 보니까 이제 도마에 올랐다. 응? 밀양 가해자 사건 그 사적 제재. 요거랑 좀 같이 맞물려갖고 그런 식으로 흘러가네. 봐봐. 왜냐면은 반명수 아저씨도 그랬거든. 밀양 사건 사적 제재 2차 가입 우려. 피해자 마음이 우선이다. 아니 진짜로 여러분 이거 사적 제재에 대해서 그 사법기관의 그
권한을 넘어서는 게 과연 이게 옳은 걸까라는 생각이 진짜 한번 해야 돼, 우리가. 그냥 속전속결, 뭔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너는 벌을 덜 받았어 이러면서 그 법적 처벌을 다 받고 나온 사람이 도의적으로는 좀 남은 그 뭔가 그 게이지가 있겠지만, 아 이거를 갖다가 막 어떤 명분도 없고 어떤 그 권한도 없는 사람이, 한 개인이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그치, 사적 제재가 이거 결국 무슨 진짜 비질란테가 현실로 일어나면은, 나는 솔직하게 말할까? 아니, 나 진짜 내 사적 제재에서 얘기하자면은, 가해자를 절대로 이 옹호하고자 하는 게 아니야. 아니 세상에 어떤 미친놈이 현충일 날 호국 명령과 어? 순국 선열에 대한 어떤 그걸 기리는 그런 뜻깊은 공휴일이지만, 그런 날에, 그래도 우리가 그런 기본적인 정보는 대한민국 사람으로 알고 있어야겠지만, 이 정말 사적 제재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라니까, 이게. 어. 정말로. 그거를 가해자를 옹호하고자 하는 미친 인간이 어딨어. 밀양 가해자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거에 대한 우려를 이제 표했는데, 봐봐. 사적 제재 때문에 결국은 이런 사적 제재의 가장 안 좋은 악영향이 뭐야? 부작용. 허위 저격이잖아. 허위 보도, 허위 저격. 어. 무심코 던진 돌에 대가리 맞아갖고 죽는 사람 있다니까. 아싸리 그냥 시원시원하게 비질란테 짓을 하고 싶으면, 아까 내가 카페에서 봤는데, 어, 좀 과격한 표현이긴 했지만, 그분의 우리 카페 회원의 어떤 개인의 한 의견을 빗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 누가 그랬어. 아까 내가 글 보다가, 미량 그 관련해서 글 보다가, 아싸리 사적 제재 할 거면은 무슨 시원하게 칼빵 놔버리고 진짜 어 그냥 아예 그냥 세상과의 어떤 하직을 시켜버린 후에 어 그러고 나서 사적 제재를 시원시원하게 하든가, 그리고 지가 책임을 지든가. 그것도 아니면서 자꾸 그런 식으로 이제 조두순 출소했을 때 마냥 가가지고 막 죽이네 살리네 주둥이로만 털고 뭐하고 뭐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시원시원하게 진짜 사적 제재 정말로 하든가. 그것도 아니면서, 조질 것도 아니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알리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제재하는 게 맞냐, 이 말이더라고. 이 말을 아까 누가 하더라고. 어, 그 댓글 지금 찾으려니까 못 찾겠는데, 이따 혹시 그 저랑 같은 댓글 보신 분 계시면 URL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진짜 그렇게 할 게 아니라면, 그 진짜 제대로 된 사적 제재는 사실 정의봉이잖아. 정의봉 맞죠? 그 김구 선생님. 밖에서. 어, 진짜 사적 제재 제대로 하신 분은 사실 박기서 님이 맞죠. 예. 백범 김구의 암살범 안두희의 집을 찾아가 96년 10월 23일 오전 11시 30분경 자신이 수재로 제작한 둔기인 일명 정의봉으로 살해한 것으로 유명한 인물이다. 그냥 패버린 거야. 버스 기사분이었는데. 예. 이게 진정한 좀 사적 제재라고 할 수 있겠지. 어. 실천으로 옮겼잖아. 누구에게도 호소하지 않고, 어, 누구에게도 선동하지 않고, 이 사람 사회에서 격리시켜주세요. 이 사람 사회에서 못 살게 해주세요.
사적 제재 찬성하지만 밀양 총대를 나락보관소가 잡은 게 참 안타깝다. 야무진 레카가 잡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필 그걸 잡은 게 조병신 나락보관소였어서 안타까울 뿐이다. 예, 깜냥도 안 되는 놈에게 칼자루를 쥐어준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 사적 제재가 공적 제재보단 국민들에게 시원함을 주고 가해자에겐 더 타격이 클 수 있겠지만 필수 조건은 정확성이다. 정확하지 않은 사실로 사적 제재를 가하다가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본다. 그러면 사적 제재를 가한 사람 또한 똑같은 가해자가 되는 것이다. 병신들이 따로 없지 않니? 사적 제재? 본인도 똑같이 법을 어기고 인생 걸고 칼의 복수를 대신해주는 게 아니면 이런 병신짓을 안 하는 게 낫다. 범죄자들이 판치는 게 싫다? 여론 몰아서 지랄 떨지 말고 인생 걸고 칼침 놓고 죽여버리던가, 법을 조정할 수 있을 만큼 큰 사람이 되던가. 그러니까 어떤 그 어떤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비전을 넘어설 수 있는 비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 그게 결국은 사적 제재의 선에서는 칼침이라는 거란 칼침이라는 거지. 정의봉이고 이도저도 아닌 새끼들이 이렇게 칼자루를 쥐고 나대는 거 보면, 그러니까 이 나라 새끼들은 광우병 때 지랄 떨던 그 특유의 근본 엿 같은 한국인의 모습 그대로임. 병신들. 아니면 그냥 지 혼자 욕이 나고 말던가. 사건을 키웠으면 목숨을 걸어야지. 존나 안심하네. 피해자를 위한 게 아닌 그저 본인들의 스트레스 풀기용으로 사적 제재는 범죄자를 올바르게 처단할 수 없을 뿐더러 피해자에게 득이 되지도 못한다. 범죄자의 처벌이 약하다고 생각된다면 입을 모아 형량을 올릴 것을 요구하는 것이 맞다. 피해자에게 보상이 적다고 생각하면 피해자에게 법적 보상을 하도록 하는 법률을 제안하거나 모금을 만들어 후원하면 된다. 요즘 우리나라에 성행한 일개 유튜버에 의한 신상털이는 그저 남을 괴롭히고 그것에 의해 희열을 느끼는 사람들밖에 없었다. 명분은 너무나도 옳아. 사회 정의를 위해서. 범죄자니까. 너는 범죄자니까. 우리가 너를 괴롭혀도 돼. 라는 지극히 일차원적인 논리 아래서 집단의 괴롭힘이 이루어져 있다 이 말이다. 이 과정 속에서 억울한 일반인의 신상이 노출되어 온갖 욕을 먹고 정말 그 일상을 망쳐버리는 거지. 그들에 의해서. 신상이 노출됨에 따라서 자신의 밥벌이에도 문제가 생기잖아. 헛소문이 돌고 막 이렇게 되면서 협박 전화 받고 뭐 테러 당하고. 이게 그 넷플릭스 지옥의 화살촉이랑 무슨 차이가 있냐 이 말이야. 이 말 했더니 풀영상에다가 야, 코트는 확실히 밀양 가해자들이랑 같은 어떤 그런 그 감정선을 띄고 있는 아주 그 무서운 인간이구나. 야, 이렇게 가해자들을 옹호한다고? 너가 밀양 성폭행 가해자 마인드니까 너가 저런 애들이랑 결이 맞으니까 저런 애들을 옹호하는구나, 코트야. 야, 근데 진짜 1차원적인 논리 아래서 집단 괴롭힘이 이루어졌다. 온갖 욕을 먹었어도 그건 그들에게 있어서 알바가 아니다. 그냥 나도 여기서 굉장히 공감을 해. 온갖 욕을 먹었어도 그들에게 알바가 아님. 이 말은 즉슨 뭐냐면은, 아니 대의를 위해서 좀 소수들이 선의의 피해자들이 좀 생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대의는 뭡니까? 사회 정의를 바로잡는 일이잖아요. 법적으로 제재를 당했지만 걔네들을 분명히 청소년 관련 범죄에 대한 어떤 그 허들이 좀 낮을 때고 처벌의 수위가 낮을 때니까 2004년도에 걔네들이 제대로 된 처벌도 받지 않았으니까 20년 후에 우리는 기가 막힌 복수를 하면서 이런 정의를 바로잡는 대의를 위해서 좀 오발 사격으로 인해 좀 각도가 틀어짐에 의해서 좀 범위가 좀 예 다른 곳에 맞아서 그 사람이 피를 흘리고 좀 쓰러졌다고 할지라도 왜 네. 그게 뭐 큰 피해입니까?
대의를 위해서라면 그 정도는 감수해야죠.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할지라도. 동명이인 게 왜요? 동명이인으로서 어쩔 수 없는 것이었죠. 예. 뭐 이름이 누가 똑같으라 그랬습니까? 아버지한테 따지십시오. 누가 이름 똑같으래요? 그래 놓고 우리의 잘못된 그 죽창에 찔려가지고 피 좀 흘렸다고 해서 정의를 바로 안 잡을 거예요? 정의 바로 잡아야죠. 계속 나아갑시다, 여러분들. 이게 진짜 무서운 거라고, 내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사적 제재에 대해서는 딱 선을 그어놓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예. 네. 아무튼 진짜 그 저 사적 제재에 있어서 정말 정의로우신 이 박기선님. 근데 이 박기선님에 대해서도 어떤 쪽에서는 그런 얘기가 또 나와. 명백한 살해범이다. 명백한 살인범이다. 라는 평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 예. 아무튼 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길기에 이어서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예, 자연스럽게 좀 이어졌네요. 게임업계에서, 예, 네. 업계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이 프로게이머, 예, 네. LCK 출신인 프로게이머가, 예, 네. 이 여성의 목을 졸라서 살해했다고 합니다. 프로게이머 출신, 예, 네. 첫 살해범이 되겠네요. 예전에 뭐, 범죄에 어떤 연루된 그런 일들은 몇 번 있었습니다만은, 첫 살해범이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프로게이머였다. 이게 굉장히 좀 충격적이에요. 이게 그 베트남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자, 사건의 개요는 그렇습니다. 예전에 이제 유명한 롤 프로게이머였는데요. 한국 롤 프로게임단에서도 활동을 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 글로벌 구단에서 활동을 하다가 사실상 프로게임에서 은퇴한 상태라는 게 알려져가지고요. 베트남 공안 등 현지 정보에 따르면 2000년생 L씨는 5월 30일 오후 1시쯤에서 91년생 한국 여성 P씨와 함께 바딘 지역 하노이 롯데 호텔로 갔었는데 이 호텔에서 방을 빌리려고 했었다고. 방을 빌린 뒤 L씨는 여성과 성관계를 갖고 싶어서 어떤 진위 단계에 이르려고 노력을 했지만 여성이 동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갈등이 빚어지게 되고 거기서 이제 여성의 목을 졸라서 이 살해를 했다고 합니다. 침대 위에 놓인 베개로 얼굴을 눌렀다고. 여성이 잠시 몸부림치다가 꼼짝도 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겁에 질려서 자기가 살해를 했다라는 그 사실에 겁에 질려서 우발적으로 일어났겠죠. 뛰어내릴 마음으로 엘베를 타고, 뛰어내릴 마음이 아니라 그냥 이제 좀 저 목숨을, 그 L 씨의 그 진술은 그래요.
내가 사람을 죽이다니. 엘베를 타고 호텔 60, 아, 그래, 뛰어내리려고 한 게 맞네. 엘베를 타고 내려간 게 아니라 올라갔네요. 호텔 65층으로 향했습니다. 예. 네. 호텔 경비원에게 제지를 당해서 호텔에 구금됐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상황을 아는 현지 교민에 따르면 엘씨는 알몸으로 돌아다니고 있었다고. 아, 이게 굉장히 좀 우발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예. 뭐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서 알몸인 상태로 정신이 나갔던 것 같아요. 예. 경찰에 이 소식을 알리게 되고 이게 이제 현지 소식통에 따라서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졌습니다. 예. 정신적으로 병이 있거나 문제가 있다는 얘기도 돌고 있다. 현지에 처벌하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 한국인끼리 사건이기 때문에 베트남 당국이 한국으로 보낼 확률이 높다. 역대 최고의 유망주라 그러는데. 역대 최고 유망주. 근데 이 친구가 데뷔 전부터 엄청난 기대를 받았었다. 근데 기대보다는 활약이 좋지 않았다. 롤 관계자는 롤판 최고 유망주로 듣던 선수였지만 잘 안 풀린 케이스다.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뛰기 어려운 상태였고 해외에서 제의가 와서 해외에서 활동을 했는데 그게 또 잘 풀린 게 또 아니었다. 누구죠? 이거? 이씨란데요? 이씨? 이씨? 아, 여기 나무 이렇게 나오네? 누군데? 이찬주? 야하롱? 야하롱? 야하롱 이제 닉네임이죠. 야하롱이 닉네임이야. 안 나왔는데? 야하롱이야, 야하롱이야. 야하롱. 이분이야? 이 사람이야? 이 새끼야? 야수. 포니테일로. 야롱의 야수. 오, 괜찮네. 오. 그리고 야수를 정말 해서 세레브기로. 자, 그래서 나만 주목받은 지 그렇게 막 오래되진 않았네. 아니, 그 시청자 여러분께 단도직적으로 물어보세요. 여러분, 1세트가 딱 끝났다. LCK가. 누구의 세계를 보시겠습니까? 어우, 야. 와. 바텀 버스 나이스. 그냥 보니까 그냥 계속 좀 먼저 움직이긴 했는데 제가 계속 갈 때마다 이미 잡고 끝나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그냥 바 솔직히 하고 그냥 빨리 100% 공식 발표가 없으니까 아직은 빨리 하고 그냥 일상이라서 좀 직접 보는 느낌? 그냥 뭐 그냥 우리 이게 아직 오피셜 안 떴잖아요, 그렇죠? 오피셜이 정확하게 안 떴어, 그지? 예, 지금 다 추측인 것 같고 지금 전부 추측 같은데? 예, 확실하게 나오면은. 아니 이거 뭔가 내가 이거 말 잘못하면 안 돼. 왜냐면 내가 사적 제재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해 놓고
내가 정확하지 않은 오피셜로 얘기해가지고 양호롱이랍니다 이래버리면 내가 내 얼굴에 침 뱉는 꼴이잖아. 그리고 저거 친절이님이 올리는 저것도 파생 기사라고 하니까 확실하게 올라오면 그때 피셜이 아니라 이거는 파생 기사입니다. 파생기사 거의 확실시 된 것 같은데? 랄프야? 댓글에 파생기사라고 되어 있던데요? 기정사실화네 이건 거의. 베트남 현지 기사에서 이찬주라고 실명이 나왔다고. 근데 맞는 것 같아. 확실하지도 않고 네가 맞는 것 같애라고 하는 모습이 아까 너가 그렇게 사적 제재 비판하던 너의 모습과 대조해봤을 때 뭔가 좀 아니다라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이런 거는 이제 좀 감으로 좀 가야죠. 예. 이런 거는. 어떤 분위기나 흐름과 어떤 그 저기로 가야 돼. 난 내 감을 믿어. 만약에 맞았으면 어쩌할 거야. 야, 만약에 야하롱이 맞다고 할지라도 코트야.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네가 네 감으로 결단 짓는 모습이 난 되게 별로였어. 감적 제재라고. 그래. 근데 뭐 사실 뭐 누구라고 나온 건 아니니까 맞아요. 제가 뭐 이렇게 감적 제재라고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할 건 아니란 것 같아요. 예, 이찬주일 수도 있고 이찬주가 아닐 수도 있고, 예, 야하롱일 수도 있고 야하롱이 아닐 수도 있고, 만약에 야하롱이 아니었다 그러면은 제가 방송을 접겠습니다. 예, 진짜로. 만약에 이분이 진짜 좀 깊은 잠에서 주무시고 계시다가 갑자기 이 소식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가 느닷없이 깨가지고 어이 뭐냐고 하면서 SNS로 이렇게 해명하실 수도 있잖아.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